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되었으면은 제가 심지어 식신 생제도 아니에요. 제가 끌어내야겠죠. 제가 끌어낼 수 있는 구조 신묘 정도만 돼도 식신 생제를 잘 끌어낼 것처럼 돼 있죠. 근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돼 있으면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형이에요, 말 그대로. 형적인 작용이에요. 자, 그럼 형이 뭐냐? 이거는 그냥 뭐냐면은 기와 세의 혼탁이에요. 기세 혼탁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인, 오, 술, 사, 오, 미가 혼재된 거예요. 이게 기의 작용이잖아요. 이게 세의 작용이고 이 정도는 아시죠? 기는 얘는 흐름을 얘기해요. 얘는 힘을 얘기해요. 우리 사주를 볼 때는요, 흐름과 힘만 보면 돼요. 삼합은 기의 흐름, 기의 흐름, 에너지가 얼마나 기가 잘 통하는지. 기는 그래서 통색을 보면 돼요. 통색, 흐르냐 막혔느냐. 막히면 우린 뭐라 그래요? 통관용신 막 이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토의 무술의 뭐 인자다, 이거 토국수잖아요. 막힌 거죠. 그럼 우리가 목이 오거나 금이 오면 좋다고 얘기를 하죠. 통하니까. 이 기색이 막힌 거, 건강 문제라든가 합격, 뭐 불합격, 학교 성적 다 통색이 연결. 기가 잘 뚫린 사람들이 성적이 좋아요. 뭐예요? 잘 받아들이고 잘 내보낸다. 이해를 잘한다. 막혀 있으면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어렵다는 소리에 막혀 있으니까. 우리 숨 쉴 때도 마찬가지. 코가 막혀 있으면은 답답하잖아요. 머리 아프고 자고 일어났는데 피곤하고. 근데 숨이 뚫려 있으면 숨만 잘 쉬어도 아침이 상쾌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면 무호흡이 있어서 아침에 맨날 피곤하거든요. 그게 통색이에요. 숨 쉬는 것도 다 연결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삼합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지, 왕지, 고지, 가장 이상적인 형태. 성장, 안정, 목세마가 안정돼 있다. 여기는 그냥 화의 덩어리, 이건 한 덩어리예요. 그냥 화의 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새도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격국을 정할 때 새에 의한 격국하고 기에 의한 격국 둘 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고 이게 현실이라고 하고요, 이걸 몸이라고 하고 이건 이제 뭐 정신적 수준 이렇게 얘기하죠. 형이라는 건요 얘네들이 혼탁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인사형, 오오자형, 술미형 여기서 나온 거예요. 기세혼탁에서. 그럼 자묘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해자축하고 해묘미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세가 왜 혼탁이 되면 안 되느냐? 기가 순이라거나 세가 순이랄 때는 사건 사고가 명확하게 드러나요. 원인과 결과가 딱 눈에 보이고요. 근데 기세가 혼탁이 되면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원인과 결과가 엉뚱하게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으니까 힘들죠. 이게 뭔가 통변을 하는 게. 우리가 병원에 가요. 몸이 아파서. 이게 병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아요. 진단 정확하게 딱 내려주고 치료할 때 이거 약 처방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상쾌하잖아요. 그냥 약 처방 받고 나으면은.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저도 지금 매핵기가 있는데 어딜 가도 못 잡아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약까지 이제 건드리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1년 넘게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기세혼탁이 명료하게 뭔가 드러나지지가 않아요. 뭔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찝히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기세혼탁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건데 생설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자수가 묘목을 생해요? 묘목이 자수를 끌어낼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그 자묘형은 간단해요. 수생목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수생목이 안 일어나는 게 형이에요. 근데 여기선 일어나니까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식신생제 했구나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안 일어났잖아요. 그게 형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선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 사람은 억울하다 그래요. 왜? 나는 했거든. 난 다 했는데 그 밖에서는 인지되질 않아요. 했다고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형적인 작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형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는 화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묘형은 화가 있다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형은 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화가 없으면 어때요? 수생목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보통 형에는 형이 제대로 걸린 사주는 혹은 이제 형이 걸리는 운에 막 예측하지 못한 이상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요. 이를테면 뭐 그런 거, 전세 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던가, 돈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잠적을 한다던가, 다 이게 형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형이 걸리면은 기세 혼탁으로 인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다른 사건들 때문에 받지 못하는, 예상한 대로 전개가 안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형이 아니라 기의 흐름이 잘 된 사람들은 삶에 그런 일이 겪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형이 걸려있으면 경찰, 법 이런 쪽에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 사고는 거의 대부분 형사든 민사든 빠지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상치 못했던 거니까. 구조만 잘 돼 있으면 그 법원하고 경찰서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형이 걸린 사주들을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다, 아니면 형벌이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형만 걸렸으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형이 조절의 기능도 있다고 하지 않나요?